뒷머리가 굉장히 아래가 무겁죠. 뿌리가 좀 위쪽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안쪽에 보면은 흉터가 있어요. 이식을 해가지고 요즘에 슬리커 유행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극현머리 씨. 아, 극현머리라뇨. 와, 나 진짜 못생겼다. 가겠습니다. 아, 가지 마세요. 어, 운동을 해요. 하는데 머리를 왜 안 잘라? 혼나러 온 거 아니에요. 얼굴 너무 잘생겼는데 머리가 너무 저점이잖아. 어떻게 할 거야? 환자가 왔으니까 고쳐주셔야죠. 아, 그렇죠. 네. 영상에서 모발이식한 거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아, 네, 이현석 씨랑 같이 했던 거. 모발이식을 해서 그런가 앞쪽에 머리가 많이 휘고 옆머리가 굉장히 덥수룩한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곱슬이 많죠. 네. 그런 나루가 없어요. 뒷머리도 뿌리가 좀 위쪽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안쪽에 보면은 흉터가 있어요. 이식을 해가지고. 아, 제가 쌍가마긴 한데. 쌍가마다? 네. 뒷머리가 굉장히 아래가 무겁죠. 강민석 씨랑 이현석 씨가 오늘 안 온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이거를 잘라버릴 거야. 이거 길인지 얼마? 안 돼, 안 돼! 알려주세요! 요즘에 슬리컷 유행하거든요. 진짜 뜬 지 얼마 안 됐어요, 헤어스타일이. 슬릭이 네,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그러면 연예인분들 중에 슬릭컷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있어요. 많아요. 누구 있어요? 차은우. 우리 김동현 씨가 네. 이게 빗질을 이렇게 일자로 하면 괜찮은데 머리가 흩날려서 뒤로 빠지잖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길이감이 길 수 있게 앞으로 가지고 와서 모양을 맞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뒤에 내가 지금 네. 부셔버릴 거야. 그렇지. 오, 이러다 소음이 나서 닭이 만진 거죠, 이게 펀이? 몰라요. 모른다고요? 감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5분 뒤에 그냥 삭발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제비추리와 소용돌이가 있어요. 안 돼, 제비추리야. 잘 가, 제비추리. 즐거웠어. 그라데이션? 데스 이즈 그라데이션. 칼이요? 칼로 머리를 찢어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 칼로 하면 좋은 점은 가위로 잘랐을 때는 개폐 동작을 활용해서 단면을 보여주지만 칼은 끝쪽으로 올수록 날카롭게 떨어지기 때문에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이상이에요. 짧아 보이는 목을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게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끝쪽에 쉐입, 목선 따서 그대로 이게 잘생겨 보이는 목선이에요, 지금. 오, 딱 떨어진다. 맛있죠? 와. 조정! 볼륨 매직까지 해서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바꿔주겠어요. 이 목을 신한복 부분을 뿌리까지 교정해서 이 양반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펴진 거예요? 틀러붙었는데 이게 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뿌리를 틀어주고 볼륨감을 넣어줄 거예요. 모발이식한 부위는요 굉장히 억세기도 한데 모질 자체가 뒤에서 왔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머리가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 매직 할 때도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휘는 거. 1차로 교정을 하고 2차로 프레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 광택이 나고 지금 머리가 펴졌지. 응, 다 된 거잖아요. 자, 이 약품이야. 화학약품. 과산화수소지. 아이고, 녹는다. 아이고. 입안에 들어갔어요. 맛있죠? 바나나만 될걸요? 좀 쓴 것 같은데. 뿌리 쪽에 약이 잘 먹을 수 있게 그대로 빗질해주고 그 상태에서 양쪽에 필요한 부분만 약간 떨궈서 이 사람이 혼자서 손질할 수 있게 결을 잡아다 줍니다. 김성현 씨,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찍어줘야 제맛이지, 미용실에서는. 신기하다. 진짜 연금술사이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약간 질감 텍스처 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최신 헤어스타일, 떨어지는 헤어스타일에 거칠고 과감한 약간 이런 스타일이 요즘에 유행하는 슬릭 헤어스타일.
봐봐 어디 한 분. 누구야? 이런 사람이었어? 보고 있나 강민석 이현석. 당신들 안 온 거 아주 후회할 거야. 니들은 해도 나처럼 안 돼. 그렇지. 원래 원판이 있거든. 왜 웃지? 하고 있어. 이현석 너는 뭐 까뜨릴 머리도 없잖아 이 자식. 대머리잖아. 피밖에 안 나 이 새끼야.